자, 지금 이게 압축이 안 풀려서 미리 보기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압축이 왜안 풀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파일에 문제가 좀 있나 봐요. 학교 이 시스템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 예.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네. 그림 설명을 좀 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예. 그림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참 태어났어요. 화면 잘 보이죠? 네, 보여요. 예. 처음 태어났을 때를 스몰 A로 잡고 암수쌍을요. 네. 그리고 성장했을 때를 A 대문자 A로 잡아서 이렇게 가는데, 토끼가 1년인가? 성장하고, 2년, 여기는 자라는데 6개월, 예, 자손 남기는데 6개월, 예. 1년 후에 자손을 또 스몰 A로 두고 네. 해서 구했어요. 얘가 6개월 만에 성장하고, 얘가 그대로 자라, 얘는 그대로 있고, 6개월 성장한 이후에 다시 6개월 뒤에 아기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낳고, 다시 얘는 성장하고 6개월 동안, 얘는 어디서 낳았어요? 걔는 또 원래 있던 아, 얘가 네. 위치가 좀 애매한데, 얘 그죠? 얘가 아이고, 얘가 얘를 낳았다. 얘는 성장하고, 얘가 얘를 낳고, 얘가 얘를 낳고. 그렇게 해서 예, 그래서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에. 이렇게 해보니까 네. 그 대문자 A는 네. 전의 수로 전부 다 나오고요. 아, 전부 예. 다 성장하니까요. 아, 6개월 그리고 전에? 예. 네, 스몰 A는 예. 전에 6개월 전에 대문자 A 숫자만큼 나오고요. 1년 전에? 아니요, 6개월 전에? 6개월. 왜냐면 그 성장한 토끼들이 자손을 낳으니까. A가 6개월, 대문자 A가 6개월 전이라면서요. 대문자 A가 6개월 전이고, 대문자 A는 6개월 전에 대문자 A랑 소문자 A 합한 개수만큼 나오고. 아, 대문자 A는 6개월 전에 대문자랑 소문자 합한 거고, 그 네. 다음에 소문자 A는 6개월 전에 대문자 개수.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더라. 그럼 이게 규칙성으로 이렇게 되면, 근데 그 앞에 그전
6개월 전에 대문자와 소문자를 우리는 이제 골집별해서 적었지만 계산할 때 그렇게 하기 좀 힘들지 않나? 대문자, 소문자 일일이 계속 카운팅. 이게 여기에서 대문자만 요거는 이렇게 요 대문자만 이렇게 볼 건데 이게 그 1년 전에 얘네들이랑 같은 거 아닌가? 네, 같은 애들. 예, 그렇죠. 그러면 AA는 대문자 A는 6개월 전에 친구들이고 소문자 AA는 12개월 전에 친구들인 거죠. 그죠? 맞나? 얘는 여기 애들이 예, 새로 태어난 애들인데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인원수 새로 태어난 아닌가? 지금 이게 여기에 그림에서 보면 13명이 요거 13명이잖아요. 13쌍 네, 맞죠? 요거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저거 8쌍은 뭐냐면 8쌍은 요렇게 요거 8쌍 아닌가?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36개월 저 빨간색 쳐져 있는 부분에 그 대문자 A 토끼들이 낳은 새끼 토끼예요. 그쵸. 태어나. 아, 그쵸. 예, 그 말은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계산상. 그러니까, 실제 얘네들이 아, 낳은 게 요거 맞는데, 근데, 계산상. 예, 우리가 이거 계산할 때, 이거 일일이 계속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맞죠. 대문자, 소문자 구별해가지고 계속 계산하기가 번거로우니까. 근데, 전체, 명수 계산하는 건좀더 용이하거든.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렇게 보면 한 단계 더 전에 왜냐면 얘네들이 얘는 여기에서 일부 애들은 그대로 예, 성장하면서 이제 애를 요만큼 낳을 거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새끼들은 여기 성장해서 그다음에 여기서 애를 낳을 거니까. 어쨌든 얘네들이 애를 낳는 거는 맞지. 예, 요만큼. 왜? 얘네들은 여기서도 6개월 뒤에도 요만큼 나왔고, 1년 뒤에도 또 요만큼 또 나올 거니까. 거기에다가 얘네들이 낳는 거 플러스 되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룰을 조금 이제 좀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만들면 그런 식으로 계산이 좀될것 같다는 거지. 그림으로 봤을 때. 이 밑에 거는요? 이거는 그 교수님께서 적어주신 거에 첫 출산 1년 그 처음엔 어렵다고 첫 출산 1년 두고 계산하라고 하신 거한 거. 예, 첫 출산 1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8개월? 6개월? 3개월인데 교수님이 계산하기 쉽게 6개월로 두라고 하셨어. 아, 예. 이거 6 맞죠? 네, 6 맞아요. 예, 6개월? 예.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규칙이? 요거는 규칙성이 좀 나오던가? 규칙성이 좀 어떻게 돼요? 이건 잠깐만요. 네. 조금 더 작게 하면 다 보이려나?
요거 그 조금 이따 다시 올게요. 조금 생각해 보고 있어요. 예, 다른 친구 하다가 예. 한우? 예. 네. 예, 자기 한거 설명 조금만 해주세요. 그냥 저는 그 생명과학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 2 시간에 이제 그 생물들의 개체 수 그래프에 관련된 걸 배웠어요. 거기서 이제 이상적인 환경일 때, 예를 들어서 그 생물이 노화로 죽는 것도 없고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제 항상 아메바가 분열하는 것처럼 그 무한등비급수처럼 계속 2의 1제곱, 2제곱, 3제곱 이렇게 계속 늘어나가서 결국에 무한대로 이렇게 그래프가 발산하는데, 이제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예를 들면 노화나 아니면은 이제 그 아메바를 죽이는 생물들, 이런 거에 의해서 가장 초기에는 이제 이상적인 그래프와 같이 수렴하다가 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중간에는 개체 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고 수렴하는 단계가 오는 그런 그래프를 배웠었거든요. 이제 그거 무슨 시간에 했다고 무슨 시간에 했다고요? 고등학교? 무슨 과목 시간에? 생명과학 2 시간에 아, 배웠어요. 생명과학 그 2 그래프를. 시간에. 네. 그러니까 외부 요인이나 어쨌든 그런 그게 없으면 사람 인구도 무조건 그 거듭제곱 형태로 늘어난다고요? 아니죠. 사람은 아메바가 아니니까, 아, 이제, 아메바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대상이? 아메바는 분열법으로 이제 계속 무한등비급수처럼, 아. 그러니까
지금 단세포생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단세포생물은 단세포생물 일 그렇고, 때. 네. 네, 이제 그거처럼 이 사람도 딱 공비가 2로 이렇게 늘어나지 못하지만 이제 그거랑 비슷한 형태를 띠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이렇게가 어떻겠는데요? 이렇게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데. 예.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사람도 아메바처럼 분열하진 않지만 자손을 낳고 점점 그 수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사람도 만약에 자연사하지도 않고 이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죽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지구가 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자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엄청나게 넓으면 그런 이상적인 환경에서는 이렇게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지만 사람도 결국에는 언젠간 죽게 되고 지구의 자원도 한정이 되어 있고 다른 외부 요인도 많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 지구의 인구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지 않고 어느 시점에서 멈추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만약에 어떤 자기 말대로 땅덩이도 넓고 뭐 이런 문제가 없으면 인구가 어떻게 늘어나는데? 그냥 계속 무한대로 늘어나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죽지도 않고 땅덩이도 무한대라면 죽지도 예를 들면 않고 죽지도 않고 아 사람들이 죽지도 않고 죽어도 사람들이 죽지도 않고까지 가는 건 조금, 예, 일단은 그러면 죽지도 않으면, 사람이 죽지도 않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개체 수가 어떻게 늘어가는데, 아메바처럼 그렇게 늘어나요? 이해의 거듭처럼 해서? 아메바처럼은 아니겠지만 이제 사람이 만약 죽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도 예.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시기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아메바는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거의 모든 개체가 이제 두 개로 분열을 하지만 사람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시기에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거를 그러면 텀으로 하면 되지 자기 인생 텀으로 그러니까 생존에 있는 어쨌든 뭐야 뭐 자손을 보통 낳으면 한 50대 늦으면 60대까지도 낳는데 보통 한 60이라고 잡고 60내 낳는 인원수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부부가 60년에 몇 개를 낳는가 아몇 개가 아니고 몇 명을 낳는가 예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죠. 근데 물론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더 낳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60년 동안 몇 명을 낳을 건가, 자손을. 그러면 외부 요인도 없고 이러면 많이 낳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아직은 뭐 결혼까지 생각은 안 해보겠지만, 주변에서 여러분들 보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아니라 못하는 이유가 더 많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아기를 안 낳는 이유보다 못 낳는 게더 많죠. 아기 낳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뭐,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키워줄 사람이 없어서 이런 게더 많지. 아기를 안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 주변에 보면. 자기들은 아닐 거지만 주변에, 예, 친척이나 뭐, 주변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더 낳고 싶어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환경이 안 돼서 못 낳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이럴 때는 7남매, 8남매, 막, 10명씩, 뭐, 보편적으로 다 그랬거든. 5명 이상씩, 기본적으로. 아무리 적게 나와도 5명 정도는 놓고 그랬는데. 그죠? 그렇게 따지면, 2명이서 몇 명? 2명이서 8명 낳으면 꽤 낳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러면 아메바보다 더 많지 않나? 물론, 60 이후에는 못 낳아서 좀 그렇지만. 그래서, 사람은 수명이 없다고 하기는 애매해요. 그러면 계산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고, 수명을 뭐 80, 요즘은 보통 평균 80으로 보니까, 예, 100세 시대까지 가긴데 그렇게 하니까 80으로 잡고 평균 수명. 그러면 80까지 중에, 그러면 60으로 자를 필요 없이 80까지 중에 몇 명을 낳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외부 요인이 없고 뭐 키우는 거기에 문제가 없으면 내가 볼 때는 2명이 4명은 낳을 것 같은데. 2명이 4명 낳으면 아메바랑 같아지지 않나? 예. 80 주기로 이렇게 보면. 예.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는 토끼가 아메바가 뭐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지만 요거는 이제 길게 잡히는 거지. 80년에 2배. 예,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80 단위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따지면 아메바랑 같아지지 않나? 그러니까 2명이 결혼해서 4명만 낳으면 2배 되는 거잖아. 왜 그러냐면 이게 죽는 경우를 제외해도 그래요. 왜냐면 2명이서 해서 2명을 낳으면 원래 4명이 되니까 2배가 되는 거잖아요. 두 명이 결혼해서 두 명을 낳으면 네 명이 되는 거지. 얘들이 안 죽는다고 전제하면. 근데 두 명이 결혼해서 네 명을 낳으면 얘들이 죽어도 두 배가 되잖아. 원래 세 배를 낳은 건데. 어쨌든 그죠.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이렇게 보면 두 명이 결혼해서 네 명만 낳으면 아메바랑 같아지지 않나? 개체 수가. 그거보다 좀 많아지겠지만 어쨌든 예, 증가하는 건 같아지잖아. 그죠? 오히려 아메바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지, 개체 수가. 예, 사람이 죽는다 해도. 그죠? 예. 이게 이 개체 수 문제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서 실제적으로 예,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요즘에는 뭐, 예, 그 중요성은 예, 말에 무엇 할까? 예,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유튜브 말고 그 테드 알죠? 테드 동영상 중에 그전 세계 인구 관련해 가지고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면 굉장히 좀 이거에 대한 그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예. 검색을 한번 해 내가 봤는데 기억은 잘안 나는데 나도 한번 검색해서 찾아지면 예, 주소나 이렇게 업로드를 좀 시켜놓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 있으면 한번 보세요. 참고 삼아서 예, 그 영상 보면 이게 그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 인구가 이그 보통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에서는 아기를 거의 안 낳고 이제 후진국 이제 잘 살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아기를 많이 낳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70년대, 80년대 보면 거의 한 5명에서 10명 사이 평균 한 8명 정도로 이렇게 낳다가 지금 점점점 해서 평균 1명 낳는 것도 겨우 될까 말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나라가 이제 잘 살면 잘 살수록 예, 그건 있는 것 같아. 개인의 어떤 뭐 이런 거,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뒤에 다른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예, 여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인구를 그 이렇게 하는데 방해하는 요인들이 일단은 뭐냐면 자기가 얘기하는 건 뭐죠? 땅덩어리. 그죠? 근데 땅덩어리는 아직 많이 있지 않나? 땅덩어리? 근데 땅덩어리가 있다고 해도 예.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 혹독한 환경이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혹독한 환경? 날씨에 네.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뭐 땅이 없다 이러는데 그 이렇게 전국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허허 그러니까 땅 엄청 많거든요. 그러고 못 살고 그러지는 않는데 아 물론 뭐 이제 조금 도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넓혀주고 뭐 이런 작업은 해야 되겠지만 그치? 하긴 뭐 살기에 좀 편안한 지역이 있고 덜 편안한 지역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죠 뭐 아직 예 그래서 어쨌든 땅덩어리
또 문제가 되는 게 자원 같은 거. 자원? 자원이라고 하면 또 어떤 자원 얘기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지금 기술로는 이제 현재 뭐 석유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아, 자원, 아니면은 에너지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 네, 에너지랑 식량 같은 거 모두 그렇죠. 포함해서. 그렇죠. 에너지랑 식량. 그러니까 원래 우리 필수 요소죠. 그러니까 에너지. 에너지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 일본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보면 이 자연재해나 이렇게 탁 터지고 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식수 문제랑 전기 안 들어와서 이제 그 기아의 허덕이 허덕, 그러니까 추위에 허덕허덕 이렇게 되는 거. 그두 가지가 가장 크잖아요. 예. 뭐 그런 거. 예.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요인이? 다른 거는 굳이 따지자면은 뭐 사람들 간 갈등 이런 거지만 이거는 딱히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생각을 뭐라고요? 안 해봤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갈증? 그러니까 서로 되게 죽고 죽이는 그런 느낌. 예? 그거는 네, 근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죽고 죽이는 거? 요즘은 처벌 없지만 얘기하는 거죠? 전쟁 같은 거. 아, 전쟁 같은 거? 네. 아, 전쟁 같은 거. 전쟁 같은 것도 어쨌든 인구 성장에는 방해가 되니까. 네. 예. 근데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오히려 전쟁이, 예, 자정작용의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인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지금. 예, 그래서, 전쟁을 하면 많이 죽잖아.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나? 예, 역설적으로. 전쟁이나, 지금, 그, 메르스나 사스나 뭐 이런 거, 그 패스트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 많이 죽잖아요. 예, 그러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지구의 차원에서 보면, 예. 지구 입장에서 보면, 예. 역설적으로 보면. 하긴 뭐, 어쨌든 그런 것들도, 예. 반대 요인, 예. 인구 성장에는 저해 요인이 될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 중에, 예. 옷 입는 거 뭐, 그거는 좀, 마이너한 문제가 됐고, 지금은 어떤 경우에도. 물론, 아프리카 이런 데는 뭐 그런 것도 좀 힘든 지역이 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예. 아까 얘기했던 그세 가지 정도, 예. 그런 것들이 주요한 요인이 되겠네. 그림의 형상이 좀, 예. 조금만, 예. 더 했으면 완전 멋졌겠는데. 승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그 이쪽에 다른 행성에 그거 예. 예나 밑에 요 얘기가 좀 궁금하네. 그냥 예. 그 인구 문제에 대해서 그 일단 인구 문제에서 제일 큰 문제점이 저는 자원, 지구의 자원이 이제 한정적이니까 그게 문제라서
문제라 생각해서 이제 다른 행성으로 가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른 행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예, 거기에 뭐, 다른 행성을 테라포밍,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저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네. 그냥 어디서 들은 것 같아가지고 그 테라포밍 한다는 게 예. 그곳을 그 다른 행성이 이제 저희가 지구인들이 살 만한 환경이 아니니까 그곳을 이제 최소한으로 그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게 터전화하는 게 예. 테라포밍이라고 어디서 들어서 예. 그 단어를 적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 화성 같은 것들을 이제 인간이 살수 없는 곳인데 살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예. 근데 인간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굳이 막 화성까지 가서 뭐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해서 악착같이 살아야 될 일인가, 우리 인간이? 묻고 싶네. 예. 우리 인간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산다는 건 그만큼의 이제 존재 가치가 좀 있을 때 그런 거 아닌가? 이게 우리 인간이 그만큼 가치가 있나? 예. 승준은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 생존의 가치. 예. 인간이 예, 그 이렇게까지 해서 이 생존을 해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예. 인간이란 존재가.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자면, 승주라는 사람은, 예, 이 화성에까지 그렇게 가서 그렇게 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예. 아니, 자기가 생각할 때, 예. 그럼 애초에 예. 그 인간이랑 계속 지금 포커스를 인간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더 높은 질의 삶을 사는데 지금 거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 애초에 베이스가 산다는 그 자체가 있어야 삶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생각해 봤을 때 생존을 어떻게든 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먼저 생각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면 화성에라도 가야 될것 같고 만약에 그거는 자신들이 선택해야겠죠. 만약에 지구에서 더 이상 못 산다 이렇게 되면 나는 이제 그뭐 거기까지 가서 살 생각이 없다.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다 하면 이제 자기들이 선택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들이 선택할 문제고 일단 승준은 선택을 하지 않겠다. 아직 뭐 판단하지 않겠다. 자기는 속 빠졌는데 그 얘기에서 아, 저는 네. 이제 화성에서 뭘할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냥 지금 선택하라고 한다면 네. 화성까지는 안갈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럴 것 같아. 예, 뭐냐면 나는 이제 살긴 사는 거 그냥 사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의미 있게 사는 게 중요한데 뭐 화성에 가서 하면 이거는 생존만 그런 거지 삶의 질이 윤택할 리는 없잖아요. 뭐 그렇게 하려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면 또 되겠지만 영화 이제 마르스나 이렇게 뭐뭐딴데 보면 약간 그런 환경을 꾸미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뭐 노력을 많이 하겠지. 그리고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인간이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뭐 인간이 멸종되면
뭐 멸종된다고 해서 별 문제 될거 없지 않나? 예. 인간이 다 죽는다고 해서 굳이 인간이 살아남아야 되나? 아니 뭐 동물들도 멸종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멸종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또 새로운 종이 태어나고 뭐 이렇게 할 건데 인간이 뭐 죽으면 또 다른 종들이 또 계속 살겠지. 굳이 인간이 계속 이어가야 되나? 예. 뭐 예.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굳이 예, 인간은 꼭 예. 이렇게 예. 생명을 연장을 해서 끝까지 이렇게 생존해야만 하는가? 예. 아 그냥 이렇게 멸종되고 또 다른 종이 태어나고 아니 그러니까 다른 종이 살고 뭐 이렇게 예. 뭐 그런 네. 예. 일단 내 개인적인 견해는 그래. 그래서 굳이 인간이 뭐꼭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건뭐 살아남을 수 있으면 살아남으면 좋은데 화성까지 뭐 해서 다른 행성에까지 가서 거기를 이렇게 이거는 거의 뭐라 해야 될까? 화성 침략 아닌가? 화성이 있는 그대로 이 내추럴하게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 모르겠어요. 내 취향상은 그래요. 예.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예. 정원이? 예. 예. 나는 이걸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 없나? 어디 갔대? 네. 예. 얘기를 좀해 봅시다. 나는 이 부분, 예, 이 부분 궁금해. 조사라는 저는 줄은. 요즘 저출산 때문에 네. 학생 이제 학생이 될 어린이들의 수가 줄어들어서 네.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때 얼만큼 오래 할수 있는지 걱정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써보게 되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사의 수가 줄어드는 게 맞나? 그만큼 뽑는 인원이 줄어들까 봐. 그만큼 뽑는 인원이 줄어들까 봐. 뽑히 일단 뽑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일단 뽑히기만 하면 그다음은 안 잘리는 거 아닌가? 네. 그죠? 근데 학생 수가 줄으면 지금 학생 한 명당 그러니까 교사 한 명당 몇명 보는 거예요? 지금? 20명 초반에서 많은 학교는 20명 후반 본다고 들었습니다. 20명 초. 자기가 생각할 때는 몇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교사 한 명당? 저는 20명 초반 정도. 왜? 그냥 제가 그렇게 다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네. 제일 왠지 이상적인 것 같아 보여요. 아, 이상적인 거. 왠지 이상적인 것 같다. 아, 그쵸. 뭐, 촉은, 예, 그 정도면 뭐, 예, 훌륭할 거고, 왜 그런지까지도 좀 알아야 되겠지. 예. 이건 뭐, 이제 사견인데, 요, 내 교육 내용은 좀 그렇지만, 강의 내용과 이 교육과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방금처럼 얘기한 그런 것들을 좀 더, 다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원래 교육학 배울 때다 배우는데, 기본적으로 학생을, 그러니까 왜 20명이라고 하면, 초반이라고 하면 왜 그만큼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얘기,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왜그 정도 인원이 적절한가. 그러려면 공부 어떤 걸 가르치고 어떤 식으로 가르칠까에 따라서 적정 인원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교육 방법 논의나 뭐 이런 것도 쭉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성찰이 좀 필요해요. 네, 그래서 교육과 친구들은 그 교육학을 좀잘 들어놓고 그러니까 껍데기 말고 본질적으로 좀 이렇게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 아, 이건 공부 외적인 거라서 그냥 패스할게요. 예, 일단 잠시 얘기만 하고. 예. 여기.
재밌는 거 나왔다. 사회학과. 창훈이. 네. 아, 어? 왜?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이제 뭐 그저 전문적인 용어도 좀 많이 나오는데, 멜서스인 구론이랑 해죠. 예, 그 지구 수용 능력 한계치를 약간 좀 전문적인 용어들이 좀 나와서, 예, 뭐 이것들에 대해서. 그 멜서스인 구론이랑 저거 예. 수용능력 한계치 저거는 막 전문적인 게 아니라 그 올려주신 자료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그냥 덧붙인 거고, 인구론은 이제 멜서스가 옛날에 고전 경제학자인데 그냥 그때는 당시 인구론을 그 논문으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인구는 가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수에 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그러면 그래프랑 같이 이제 인구가 이제 식량보다 훨씬 많아지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PPT에서도 나와 있듯이 기술의 그좀 비약적인 발전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정반대의 사례가 되고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용 능력 한계치 저 부분은 옛날에 거기 PPT 나와 있는 그대로 적긴 했는데, 어떤 안델판 레이우 에녹이라는 이제 현미경을 발명한 사람인데,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 인구가 당시 100만 명 정도 됐는데, 그거를 이제 지구의 크기에 비례시켜서 곱하니까 최대 수용 인구는 133억 명이다라고 이렇게 서술을 했었고요. 근데 저는 그걸 봤을 때, 인구가 단순히, 네덜란드의 환경이 모든 곳에 다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그 어쨌든 전 세계 인구가 133억 명 정도까지는 살수 있다. 이게 지구 수용 능력 한계치다. 는그 얘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수치가 좀안 맞아? 너무 단순하게 그냥 애초에 네덜란드 면적의 그 인구가 제일 최대치인지도 일단 정확하지 않고. 그러면 그러다가, 일단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133억보다 더 많이 살수 있어? 아니면 더 적게? 단순하게 산다고만 가정하면 더 많이 살수 있을 것 산다고만 가정하면? 같습니다. 존재한다고만 가정하면. 존재한다고? 아, 존재. 인구 밀도로 이제 채워져서 빈 공간을 존재한다고 하면 뭐 133억이 아니라 1억. 1억, 아니, 1조 억 명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살수 있긴 하지, 인구밀도 따지면. 예. 지금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얼만지 알아요? 지금. 지금 50 아는 사람? 내가 알기로는 72억? 예, 72억 좀 넘은 걸로 아는데. 그죠? 실시간으로 계속 집계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죠? 70억 넘어요. 72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72억 좀 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벌써 지금 한 절반 정도는 찼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 찬다고 하면, 난 내가 볼 때는 지금 정도 이렇게 했는데, 충분히 더살수 있다고 봐요. 2배 정도. 아, 77억? 오, 많이 올랐나? 오,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77억까지 갔어요? 작년에 72억이었던 것 같은데. 오, 완전 많이 올랐네. 그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 140억도 충분히 이 풍요롭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한국만 생각해도 한국에도
이게 도심에는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많이 이렇게 살지만 시골 가면 예, 산이고 들판이고 엄청 많잖아요. 예, 충분히 많이 살수 있는데 예, 뭐 아프리카는 또 말할 것도 없고 예, 공간이 엄청 많아서. 예.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냐면 어떤 지역에 좀 살기 좋은 지역 위주로 이렇게 많이 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좀더살 데가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경우에 화성 개발하듯이 똑같이 이제 개발을 하는 거지. 시골 지역에 이제 좀 살기 척박한 이런 데, 예, 그죠. 일본 같이 살기 척박한 동네 이런 데, 예, 개발을 하고. 솔직히 네덜란드도 그렇잖아요. 네덜란드는 원래 없는 땅이잖아요. 없는 땅을 막아가지고 물 빼내고 바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가 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해수면보다 좀 낮잖아요. 예. 네덜란드는 대체적으로 그래요. 국토의 대다수인데 상당수가 예. 실제적으로 그물 막아서 물 빼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사는 거니까 네덜란드는. 예. 이 수영 능력 한계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서, 예, 그죠. 근데 보통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 어떤 거 하나 잡아서 그것들의 몇 배, 몇 배,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예. 근데 요거를 할때잘 산정을 하면 이게 그렇게 틀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 학자들이 할 때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일반화할 때 잘만 일반화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샘플링을 좀 얼마나 잘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델링을, 이게 네덜란드가 있을 때 이제 네덜란드가 그거에 어떤 표준이 될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 왜냐면 그 나라마다 격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중에 네덜란드가 한 중간 정도였다고 치면 거기에서 몇배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이게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운 좋게. 예. 왜냐면 거기에서 중간치 정도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평균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덜란드가 적정선이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내가 볼 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 밀도가 낮은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인구 밀도가 엄청 낮지. 그죠? 근데 그 우리 한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좀 굉장히 나이지 좀 높은 편이거든. 이제 그런 측으로 봤을 때는 네덜란드는 그 중간 정도, 예, 어쨌든 중간 정도에 있을 거라고 난 짐작돼. 그 사이에, 예, 인구 밀도가 그렇게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런 걸좀 따져봐야 되는데, 얘네들도 얘도 그냥 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근데 뭐 나름 설득력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예.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적정 인구는, 그러니까 수용 능력 한계치랑 적정 인구랑은 좀또 다른 부분이고, 그 부분도 생각해. 그러니까 다 따져야 되지. 인구 문제 관련하면 수용 능력 한계치, 최대치도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최저치, 그리고 적정한 인구, 예, 그런 부분도 다 같이 따져봐야 되죠. 예, 태곤이? 태곤이 걸렸나? 네. 예. 네. 예, 설명 좀 해봅시다. 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소리가 잘안 들리지? 태곤이 얘기하고 있어요?
안 아. 들리세요? 예, 이제 들려요. 예, 얘기해 보세요. 우리나라 저출산이 사회적인 굴레에서 잡혔거든요. 이제 소리가 중간중간 끊겨요. 이 얼굴 안 나오는 친구들은 얼굴 나오게 좀 해주세요, 화면을. 왜다 얼굴을, 예, 벽만 보이니? 예. 진행이 불가한가? 안 돼? 뭐안 되면 지만 잘안 되는 것 같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응.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으나. 응. 그 시스템 갖춰 놓으세요. 이거 예. 수업하는데 당연히 수연이 자필로 좀 부탁합니다. 자필로 써주시고 급하게 해서 그런가? 맞춤법도 많이 좀 그렇고 자필로 써주세요. 자필로. 네. 아니, 이거는 다음 주 내용에 나오는 거라서, 나 그래서 좀 스킵하고 있어요, 저거. 프랙탈, 그거는 다음 주에 내용에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조금 스킵하고 있습니다. 지연이? 예. 아, 나 여기 있고 좀 궁금하네. 예. 올려주신 자료에서 네. 우리는 지구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요거는 이렇게 그대로 가져온 건데, 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의 고령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그 문제가 되면서 인구 감소에 대한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그 본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조명되고 있는 게 아닌지 해서 적어봤습니다. 뭐라고요? 조금 이해를 잘못했는데, 예, 한 번만 더 설명해 줘봐요. 예. 그러니까 인구 감소 그런 게 문제라기보다는 예, 인구 감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본인 삶의 질이 예전보다 못하게 되니까 약간 인구 이런 감소하고 삶의 질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 제가 생각하기에 네.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적정 인구는 없다. 인구 문제의 본질은 크기가 아니라 삶의 질과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네. 자료에 올려주셨는데,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본인 삶의 질이나 방식에 대한 불만이 생길 거잖아요. 네.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인구 감소나 약간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일단 약간 본인 삶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적어 본인 봤습니다. 삶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다. 어떤 면에서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거지? 저는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든 불만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조명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해서 그냥 어쨌든 개별적인 삶에 불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뭐 이런 논리예요. 네. 좀더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본 그건 없고, 그러면 그거는 생각을 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알겠어요. 예. 네. 예, 조금 이제 일반적인 론이랑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였고. 태영이. 예. 네. 현실은 위와 다르다. 예. 내용 좀 설명 좀 해줘봐요. 그 강의 자료나 그 영상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토끼 가지고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예상했는데, 현실에서는 이제 자녀를 두 명씩만 낳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죽거나 어쨌든 나중에 죽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공식화를 할수 없다는 게제 생각이었고, 아, 공식과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예. 그렇지만 이제 통계 자료를 따지고 봤을 때 이제 200년 동안 엄청나게 인구가 증가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인구가 증가할 거란 거는 알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면은 이제 나중에 이게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윤리적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윤리적 문제요? 좀 구체적으로. 그 안락사, 그리고 낙태, 그리고 아이 제한, 이제 유전자 개조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이제 아이가 많아서 가정마다 아이 제한 두었던 것처럼 이제 미래에도
그 인구 유지를 위해서 진짜 다양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작은 식량으로도 사람이 살수 있도록 유전자를 조금씩 바꾸는 것도 미래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유전자를 바꾼다. 뭐 여기까지요. 위험한데. 위험한데. 유전자 개조. 유전자 개조. 예. 유전자 개조. 아, 지금도 유전자 개조나 이런 것들은 할수 있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할수 있어요. 지금 윤리적인 문제들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지. 못 하는 건 아니에요. 동물들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계속 실험하고 있는데, 좀 나는 그 부분도 좀 그렇긴 해요. 예. 그 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걔네들한테 우리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지. 어떤 다른 개체가 있는데 우리를 이제 우리보다 힘이 센 종족이야.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우리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막 우리들한테 이제 막 주사도 하고 막 주사 줘서 약물 이 약물도 투여해보고 저 약물도 투여해보고. 예. 그게 저기 뭐야 일본이 예. 한국 점령했을 때 그죠? 칠삼일 부대 뭐 마루타 뭐 이런 그죠? 예. 그게 그거잖아요. 예. 그 독일군이 예. 나치 예. 시절에 이제 그것도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랑 독일이 그 의료 쪽 화학하고 의료 쪽으로 예, 노벨상도 많이 타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체 실험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충분히 있어서. 예. 지금도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실험을 잘 못하니까 동물이나 이런 거에서 실험을 하고 인간에 대한 실험은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구를 잘못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딘 거고. 예. 그 실험만 뭐 금방 할수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도 많이 내는 건데. 근데 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그래요. 나는 내 개인적인 그거는 과연 유전자 개조까지 해서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물론 나도 나이 들어서 죽을라 그러면 막 어떻게든 살려고 막 그렇게 하겠지. 근데 그게 거의 본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안 그런 것 같이 이렇게 해도 막 생사의 갈림길 되면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인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이 병이 생기는 건 뭐예요? 자기가 평소에 생활하고 섭생을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의식주에서 잘못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병이 나는 거거든. 예, 몸에 해로운 행동들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거의 결과물로 병이 나는 거거든. 그러면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나는 순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렇게 난 사람을 수술을 하고 뭐 이렇게 고쳐서 다시 살게끔 하고 이런 것들이 뭐 거의 바꿔서 얘기하면 저기 어디야? 교도소 가가지고 죄를 짓고 나와서 이제 새 삶에 출발해서 막그 개념과 같게끔 볼수 있는 것인가도 좀 그렇고, 예. 그렇게 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몸을 더막 쓰는 것 같아.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술이나 이렇게 병원 도움을 못 받는다고 치면, 예. 최소한의 도움밖에 못 받는다고 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막 쓰진 않을걸? 예. 그죠. 한번 이렇게 아프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의학의 발전과 뭐, 자연과학의 모든 것의 발전이라는 게 과연 인간에게 득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독이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예. 뭐, 갑론을박이 많은 부분이고, 안락사. 안락사는 조금 다른 얘기 아닌가? 안락사는 인구 문제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자기 선택권,
나는 안락사는 약간 그쪽에 좀 가깝다고 보고, 인구 문제에 영향을 아예 안 주는 건 아니지. 허천 미미하게 주지 않을까, 안락사는. 왜냐면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조금 더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라서. 예, 그것도 그 기간도 그렇게 긴건 아닌 거고, 이것도 소수의,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안락사는 좀 그렇고. 그죠. 낙태 문제는 그죠. 예, 직접적으로 많이 문제가 될 거고. 예, 아이제한. 아이제한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했었어요. 그뭐 새마을 운동하고 막 이런 거 하고 할때 피임 막 시골이나 이런 데 워낙 애들 많이 낳고 하니까, 예, 그래서 못 낳게 하려고 피임 막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막 피임 교육하고 막, 예,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영화 무슨 영화더라? 하여튼 영화에도 그거에 다룬 영화도 있는데, 그죠. 그다음에 유전자 개조. 어쨌든 우리는 행운하다. 지금 시대에 태어나서. 계속 가봅시다. 민지? 네. 쭉 얘기를 좀 해봅시다. 좀 들어봅시다. 어때? 저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의 인구가 있어야 적정선인가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메바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에 2A가 AN이 한 시간 전에 태어난 애면 이 AN만큼 증가한다고 나와 있길래 사람도 이거랑 마찬가지로 나타내고 싶었는데 그 과정에서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기를 성장해서 아기를 낳는데 임신한 기간까지 30살에 아기를 낳는다 가정을 하고 1년 동안 하고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을 하면 31년 동안 자식을 낳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 명이 태어날지 두 명이 태어날지 세 명이 태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그 자식을 낳고 나서 어느 정도 주기가 지나고 또 다른 자식을 낳을지도 명확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깊게 적지는 못했고요. 여기서 잠시 좀 얘기, 아까 다른 친구도 있었지만, 이게 그 통계청에서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요. 지금처럼 자기들 얘기한 것처럼 이게 디테일하게 이거를 케이스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로 놓고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래 이제 인구 관련해 가지고 그 요인이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출생, 그래서 당연히 출생률, 그리고 사망률, 그리고 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유입과 뭐 내부 이렇게 있고 유입, 유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네 가지 팩터를 가지고 이 계산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출생과 사망 이런 거 이렇게 보면, 특히 출생률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말대로,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애들도 있고 해서 몇 명을 낳는지 그런 것도 좀다 다르고, 그 다음에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전까지의 통계 자료를 보는 거예요. 이전까지 이뭐 한국에서 보면 한국에서 몇 명까지 보통
그러니까 몇 명을 낳고 그러고 해서 출생률 이런 것들이 통계 자료로 나와 있다고. 과거의 자료는 있는 거지. 미래의 자료는 없지만 과거의 자료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가지고 출생률에 대한 값을 정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그 전체로 봤을 때 결혼을 한 애들도 있고 안한 애들도 있고 어쨌든 근데 뭐 20대에서 40대 인구로 봤을 때그 사람들의 통계 자료를 봤을 때는 1점 얼마다, 1.5다, 뭐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출생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고 낳았는데 뭐두 명, 세명 낳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걸 전체 그냥 뭉뚱그려서 취합했을 때 전체 20대에서 40대가 만약에 뭐 100만 명 있으면 예 거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명 있으면 100명 중에 그 전체 그 내에서 출생한 애들이 몇 명이다. 그러면 뭐 150명이다. 이러면 뭐 1.5,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러프하게. 그렇게 해서 통계 자료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대충 얼추 좀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그 개수 산정을 하지. 그게 그 계량 통계학? 뭐 이름이 좀 그런데 뭐 어쨌든 계량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 만드는 게 통계 자료로부터 오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수학적 모델링. 아까 같이 네개 팩터를 가지고 수학적 모델링으로 가지고 모델을 가지고 여기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수치들이 통계 자료로부터 이렇게 계수 산출해내는 거고. 뭐 별로 어려운 과정은 아니에요. 뭐요 정도 되니까 요렇게, 그치. 개별적으로 일일이 이렇게 하면 힘들지만, 그거를 해서 통계 자료로 이렇게 하면은, 예, 오히려 돼요. 그러니까, 인구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 관련된 문제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세하게, 토끼 개체수 하듯이 이런 식으로는 못 해요. 왜냐면 너무 케이스가 많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뭉뚱그려서 통계적으로 방금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잘 맞아요. 예. 그래서 역으로 이제 거꾸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예. 요 정도 알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다른 거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이어서 갑시다. 그 밑에는 그 앞에 토끼 개체수 관련 질문에 답을 한 거고, 그걸 하면서 이제 들었던 의문이, 토끼 개체수가 피보나치 수열에서는 그러니까 수명이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한 거라서, 토끼의 수명까지 고려를 하면은 어떻게 계산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주기적으로 토끼가 죽을 때그 토끼 개체수를 감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식을 생각하다가 그게 조금 어려워가지고 그것까진 적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이것도 이제 그거 그몇년 지나고 나면 죽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 차감을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이것도 수열로 나올 거예요. 수열인데 규칙적인 수열로 나오겠지. 왜냐면 이게 토끼 개체수 보면 윗대가 시간이 지나면 그 새로운 개체를 생성해낸단 말이지. 그러면 그 텀에 따라서 우리가 그 과제에 보면 그게 두개 텀이냐, 세개 텀이냐에 따라서 그게 그 앞에 직전에 두 단계 또는 세 단계를 더한 걸로부터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 앞에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 앞에 두 단계, 두 6개월 전, 12개월 전두 개를 더하면 그 다음 게 나오는 것처럼 왜 그게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망이 들어가면 사망은 그 이렇게 긴 텀이죠. 뭐 예를 들면 토끼 수명이 보통 한 10년이라고 치면 10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죽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전의 개체가 여기서 빼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되면 별로 어렵진 않아요. 예, 개체 수열적으로 규칙성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수명을 하면 되고, 개별 수명을 하기는 너무 그렇고, 그냥 평균 수명. 그래서 평균 수명이 만약에 8년이라고 하면, 8년 주기로 해서 8년 텀이면 16번이죠. 16번 전에 거를 빼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수열, 점화식 자체가 만들어지거든요. 관계식이. 뭐, 그렇게 되면, 예,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오케이. 아니, 이거 이 그림하고 자꾸 나오는데 이거 그림 다음 주 내용이 이거 관련해서 있어 가지고 아닌가? 잠시만. 내가 헷갈리나? 아닌가? 이번 주에 그건 거였나? 예. 상관없구나. 예. 아, 그렇죠. 이번 주였구나. 예. 다음 주에 요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들이 좀 나와서. 이거는 그냥 그 자료에 있는 걸 다시 옮겨 적은 거지. 새로 따로 한게 아니고. 예, 그림 두개좀 설명 좀 해봅시다. 현아. 요 그림과 요 그림. 6개월마다 토끼가 자라나고 새끼를 낳는 과정을 다 일일이 수용도로 그린 건데요. 그다 성장한 토끼를 라지 A라고 봤을 때, 6개월이 지날 때마다 라지 A의 수랑 그에 따른 새끼 토끼의 수, 라지 B의 개수가 각계에 나오는 규칙을 알게 돼서, 이제 3년 6개월 정도를 지났을 때는 일일이 다 그리지 않고도 개체 수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5년 후에 288마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밑에는 교수님이 강의에서 말씀하신 두 번째 조건을 적용을 한 계산인데요. 이제 1년 정도의 그 텀을 가지고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를 계산을 해봤는데, 이제 다큰 출산이 가능한 토끼 한 쌍을 A라고 하고, 아기 토끼 한 쌍을 B, 그리고 출산이 불가능한 토끼, 아직 출산이 낯설어서 출산을 하지 못한 토끼를 C라고 계산했을 때, 맨 처음 초기의 토끼와 6개월 뒤에 토끼, 그리고 1년 1.5년, 2년 2.5년, 3년 순으로 A, B, C의 개체 수를 다 계산을 해봤는데, 0.5년 전에 어떤 그 당시에서의 0.5년 전에 A와 C의 개수를 더한 값이 그 당시의 A 값과 같다는 규칙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서 B의 값이 현재 C의 값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당시에서의 6개월 전 A의 값이 현재 B의 값과 같다는 걸 알게 되어서 5년 후에 토끼의 개수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예. 지금,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좀 확연하게, 그러니까, 깔끔하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 예, 그래서 수학에서 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도식도나 이런 거 자체를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얼마나 잘 이해가 될수 있느냐. 예, 그죠?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했다는 거죠. 이게 그냥 한 번에는 잘안될 거고, 그죠? 예, 이걸 조금 이렇게 그려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예,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되게끔 그려주고 이렇게 설명해 준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뭐 특히나 교육과면, 예, 더더군다나. 근데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굉장히 웃기는 아이러니한 그게 뭐냐면 이 선생들이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는 선생들이 있어요. 뭐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쉽게 막 조곤조곤 씹어서 아주 이해 잘 되게 설명해 주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 그 선생님이 못 믿을 정도로 해가지고 애들이 스스로 막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아, 저 선생은 저 교수를 못 믿으니까 내가 그냥 스스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학습 성취도를 보면 조곤조곤 해가지고 하는 애들보다 그 교수들보다 선생들보다 그러니까 선생이 못 믿어온 경우에 애들 성취도가 훨씬 더 좋아요. 예. 아, 이거는 그 뭐냐면 논문으로 이렇게 다수의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실제적으로.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교수나 선생님이 막 이렇게 자곤자곤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믿는 거지. 그리고 그 선생을 이렇게 믿고 거기에 따라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을 못 믿어오면 내가 어떻게든 생존을 해야 되니까 예, 뭘 해내야 되냐. 그러니까 이 주도적이 돼. 자기가 이제 주도적이 돼서 자기 학습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면 예,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되는 게 예, 내가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좀 그렇고 이게 좀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 그 적정선을 좀잘 유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쉽게 막 이렇게 잘 씹어 이렇게 먹여주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가 이게 하면서 예, 또 이론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바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정도, 왕도, 그리고 어떤 것만이 정답이고 이런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그게 장단점이 다 있는 거지 각각의 경우에. 그래서 뭐 어떤 게더 맞다 틀리다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다양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선생도 있고 저런 선생도 있고 이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지. 예. 그래서 한쪽으로만 더 채울 수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안 좋아요. 예. 그래서 다양한 교수, 다양한 선생들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질이다. 예. 해지? 더 높아지면 안 된다고? 네. 아, 더 높아지면 안 된다고 네한 거예요? 예, 설명 좀 부탁. 저는 지구가 이제 인구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네, 생각을 했는데. 인구는 우리 인류는 보통 지금도 점점 뭔가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이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삶의 질을 높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더 많은 자원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구가 더 이상 이것을 뭔가 만족시켜줄 수 있을지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지금 이미 높아진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데 뭔가 그것을 낮추지는 못할 것 같다 생각해서 그래서 더 이상 뭔가 높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더 높일 필요는 없고, 그죠? 낮추는, 좀더 낮춰도 괜찮긴 한데, 이거 높아져 있는 걸 낮추는 거는 그죠? 예, 좀 그러니까 예, 지금 수준에서 더 높아질 필요는 없다.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지금의 삶에 만족을 해요, 혜진은? 좋아요. 예. 좋지. 예. 현재를 만족할 수 있으면 예, 그죠? 행복한 거지. 지금 시간 관계상 예, 저기 아까 처음에 했던 것만 좀 하고 설명 이거였었나? 그죠? 예. 요것만 설명 좀 들어보고 마칠게요. 예, 시간 관계상. 지혜? 여기, 네? 네네네. 예, 이거 좀 됐어요? 네. 설명 가능해요? 예, 그럼 설명 좀 해줘봐요. 예.
이게 그 대문자 A는 네. 앞에 전항의 개체수로 하고요. 예. 그리고 새로 나온 좌식인 소문자 A는 예. 그러니까 12개월 전이니까 전전항의 개체수로 합니다. 아,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네. 달라.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결론은 그거는 전항의 개체수와 전전항의 개체수를 합한 수가 나옵니다. 요게 전전항이요? 전 네, 6개. 아, 6개 요거.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다. 아, 요렇게 요 사이는 상관없고 이건 상관없고. 예. 그래서 요다 6개의 영향을 주는 것은 1년 전. 근데 1년 반 전인가? 아, 1년 반 전인 거죠. 6개월 다니니까 그죠? 그리고 요거는 6개월 전. 이렇게 된다. 오케이.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예. 그 시험 관련해서 그거는 지금 일단 20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데 좀 생각해 보고 20일 한 주를 더 줄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할지. 예. 뭐 여러분들 의견이 없으니까 내가 좀 생각해 보고. 경식이 영어 뭐예요? 뭔 얘기한 거지? 영어 왜 붙었지? 그냥 오타인가? 예. 그래서 그 시험 관련해 가지고는 다음 예. 이번 주 중에 좀 생각해 보고 뭐 공지를 하든지 변동사항 없으면 그대로 놔둘 거고 변동사항 있으면 공지를 조금 할게요. 예. 근데 뭐 변동사항 있어 봐야 어차피 한주더 줄지 말지 아니면 한주더 미룰지. 왜냐면 시험 기간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떤 게좀 여러분들한테 더 나을지는 예. 좀 보고. 예. 그래서 바로 거술해 볼까? 예. 한주더 달라. 한주더 해서 20 며칠 날이지? 20 26일 날인가 뭐 하여튼 그 뒤에 제출하는 걸로 해 달라. 손만 이렇게. 예, 화면에 보이게만. 예. 내리고 예. 예, 내리고 그다음에 지금 그대로 안 바꿔도 된다, 손. 알았어요. 그러면 한주더 이렇게 늘리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내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정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질문 있는 사람 남아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 네. 건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예, 뭐든지. 예, 건의사항 얘기해 주시고. 예, 수고했어요. 질문 있는 사람 남아 주시고. 예. 질문이나 할말 있는 사람 남아 주시고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삼, 예, 남아서 얘기해 주시면 되고, 없으시면 나가 주시고, 예. 일이 뭐할말 있어요? 아, 그 혹시 그 네. 중간 레포트 있잖아요. 네네네. 그건 작년이랑 똑같이 그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가요? 네, 그렇게, 예. 할 생각이고 예그 그럴 거예요. 그럼 그 중간 레포트는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 나누고 하는 건 아니죠? 예, 원래는 그거 가지고 원래 2주 동안 이제 발표시키고 뭐 그럴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제 약간 그 매주 그걸 하니까 예 그래서 조금 그거는 나는 발표를 시켜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시간이 안될것 같긴 해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그거 가지고 몇 명만 뽑아서 시키거나, 예, 그 생각도 좀 있긴 해요. 그냥 일단 그
중에 몇 명만 이제 뭐 발표하고 싶은 사람 좀 해가지고. 왜냐면 그거 공유하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아싸리 그거를 좀 여러분들 유튜브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발표하는 걸 찍어서 올리라고 하고 싶기도 한데 그러면 안 될까요? 그좀 많이 귀찮을까? 네. 조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애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좋은데 왜냐면 애들 어차피 그거는 이제 비공개를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 거 이렇게 보고 하면 좋아서 그렇긴 한데 뭐 그렇게 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냥 레포트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나 해가지고 그냥 시간이 되면 예 일부 몇 명이라도 설명하는 거뭐 이렇게 하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 경식이는 중간 레포트 기간이 어떻게 됐나요? 기간? 중간 레포트 어떤 식으로 해야 됐나요? 아, 그 제가 그 네. 예, 얘기를 해봐요. 제가 그 뭐. 그 중간 레포트라는 것이 그 예. 7주차에 이제 내는 건데 그러면은 6주차부터 아이가 1주차부터 6주차의 내용을 정리해서 레포트를 작성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중간 레포트가 예, 중간 레포트가. 그 1주차부터 6주차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예. 이제 7주차에 그 중간 레포트로 작성해가지고 그 제출하는 건가요?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아, 그 제가 그 잠깐만. 1이야, 이거 나 언제 이 얘기 했었지? 이 중간 시험 관련된 거. 강의 계획 처음에 할때 있었나요? 처음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네. 그 경식이는 처음에 그 동영상 있거든요. 그 네. 첫 주차에 그볼수 있거든요. 그 어차피 유튜브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거 보고 예, 네, 거기에 설명해 놨거든요. 예. 네. 그렇게 있으니까 한번 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다음 네. 주에, 예. 어차피 시간 있으니까 다음 주에 뭐 끝나고 질문하던가. 오케이? 그 중간 레포트는 그 제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는 왜, 오늘 처음부터 안 들어왔어? 아니 그 예. 네. 제가 중요한 그 전화 때문에 그 전화 받느라고 살짝 못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저기 뭐야 일단 원래 20일까지 제출인데 27일인가 하여튼 일주일 더 늘리는 쪽으로 얘기가 됐거든. 예. 네. 그럼 27일까지 제출인가요? 일단 그래서 이제 공지나 요거를 보라고 어차피 여기 이제 강의 네. 콘텐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 주에 수정을 할 예정이야. 예, 그러니까 네. 그거 보고 참고하시고 네. 그리고 1주차 거그 과제 내용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보시고 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예, 다음 주 이제 마치고 질문을 하시고 예, 안 보고 질문하지 마시고 그러면 답안 해줄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1주차 그 강의 그 설명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예, 오케이? 그리고 공지나 이거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질문하세요. 다음 주에 알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러면, 예,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